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리버풀 대회 잘 오셨습니다. 그 때 아닌 더위로 날이 많이 뜨거운데 오늘 오시는 길은 기분들은 좀 괜찮으셨습니까? 네. 아우 천만 다행입니다. 한 세 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괜찮으셨어요? 네. 아우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공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죠? 자, 오늘 공연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 시끄러워 낮잠을 잘 수가 있나? 에헤이 아이 술을 나고 자려는데 아이 대체 누구야 누가? 아 오늘도 당신이구만. 아니 어디 퍼질러 있는가 했더니 여기 퍼질러 있었구만. 응? 자 세상은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가 달리는데 이 좋은 날 술을 처먹고 저렇게 낮잠을 잔다고? 에이그 술을 먹고 낮잠을 잘 것이 아니라 어? 마음 수양을 해야지 마음 수양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 보기 낯이 뜨뜻하지 않소? 어? 자 우리 같이 마음 수양을 합시다. 알겠죠? 그렇죠? 네. 네. 아유 또 가르쳐준다. 자자자 그 만민의 어버이인 임금도 밤낮으로 흥청망청 놀고 자빠졌는데 어버이를 본받아 정성을 다해 노는 것이 그 예의 도리 아니겠소? 아, 어버이를 저버리는 것은 그 예의가 아니지. 그렇죠. 아, 아니요. 이 사람 선생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는가? 선생님의 가르침과 덕행을 잊었어? 이 사람 그 나라고 어찌 잊었겠는가? 선생님 그리 가시고 이 냄새 말아주니 하나 없으니 술로 그 허한 냄 채우는 거지. 이 몹쓸 사회가 이 내게 술을 권하는구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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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보게 자자자자자자자 자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 오늘 공연을 시작해야지. 아니 근데 우리끼리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우리가 선생님도 아닌데? 그 선생님은 아니지. 하지만 좋은 말 하나는 알고 있어. 극기 동래.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예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맴을 닦아야 세상도 우리 맴을 닮아가지 않겠는가 이 말일세. 얼쑤 얼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두 정여창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겠지. 그 내용을 다 말하면 재미가 없어. 어쩌려고. 아니 마당극은 배경을 알아야 재미가 나지. 일두 정여창 선생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함경도 종성에서 두 달이나 걸쳐서 이곳으로 모셔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송암 선생님이 신원을 요청하고 지역사림이 참여하여 이 소원을 세웠죠. 이 말이 너무 길면 지루하니 어서 시작하시오. 뮤직 큐. 주시면 돼요. 자 카메라 꺼내주시고 저기 우리 저기 앞에 제일 잘생긴 우리 선생님 선생님 자 하나 둘 셋 해주시고
아이고 이런데 오늘 신나사도께서 오셨는데 혹시 오빠 엄마? 신나사도께? 무슨 말씀 때문에 왔어? 그 장골 찾게! 아이고 저걸 날려! 아이고 무슨 일이다! 아이고 인물이 원하시네! 자자도 원래 곱가 곱다는 아이고 사또! 아이고 사또 어디 계시옵니까? 사또! 사또! 아이고 인물이 벌치다 보니 많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안경을 잠시 내려보겠습니까?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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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방금 사진을 찍으셨던 인물이 바로 시간 날 잡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신나셨다. 어서 오십시오. 자리로 오십시오. 신나셨다. 어서 오십시오. 자리 빨리 오셨어. 이리 왔어. 신과사또를 찍사로 만들었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다.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이다. 자, 이 대본대로만 하시면 오이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들의 죄를 묻기 전에 노래를 잘하면 봐줄 것이고 아니면 물고를 내리리라. 아이, 당연하죠. 저희가 어제 이 신간 사또를 모시려고 이 밤을 새며 연습했습니다. 자본을 비추러! 비추러! 물러거라 물러거라 모두 모두 물러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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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물러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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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사또 행사하네 말이라고 하는가? 오늘 새벽까지 정신이 없었네. 아이 신간사도께서 이렇게 번장을 하고 나타나실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그건 나도 마찬가지네. 이제 60년 국계를 넘었겠구나. 그래. 그동안 관아국간을 우리 집 국간처럼 편히 썼으니 그 어쨌든 안 들키게 내일부터 다시 걷어드려야지. 될 수 있나? 마마선 술을 지어 신간 사또 길을 여네 분노 사령 창탈 들고 신간 사또 호위하네 여기가 어디냐 하냐 민심 좋고 정이 많아 그렇지 여기가 어디냐 고장일세 물러거라 물러거라 모두 모두 물러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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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물러거라 보십시오. 제가 직접 만든 그 음식이다 이거죠.
또 그리고 물건 넣어온 이 한라봉이란 것인데 정말 이게 시원하고 한가리를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계탕. 부드러운 삼계육과 수십 그냥 깊고 진한 삼계탕. 아이 그리고 이게 그 맛있는 거창 사과입니다. 진짜 진간 사과 갑시다. 어허, 삼계탕? 모두가 힘든 시절에 이렇게 잔치를 해서 되겠는가? 내가 사람을 미리 보내 일렀거늘 너희들을 곤장으로 먼저 다스려야겠구나. 아이고, 삿도나리, 아, 저희도 들어줬죠. 오늘 잔치는 우리 신관사비님께서 오셨다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한 것입니다. 육방나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은 신간사토께서 새로 부임하신 날이오니 저기 저 백성들이 배불리 먹어야지 사토께 좋은 소문이 나지 않겠사옵니까? 당연히시옵니다. 어찌 너희들이 나를 걱정하느냐? 예? 너희들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예, 당연히 그렇죠. 어찌 오방은 그런 말 하시오? 나만 갖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들이 행실이 좋지는 못하나 이 음식들을 버릴 수도 없고. 예, 그렇지요. 근데 그 백성들이 모두 며칠을 굶었습니다. 며칠을 굶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저 사또 지금은 저 나라가 정한 황국을 거두는 시절이니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사옵니다. 신간 사또 부임하시는 날이라도 배불리 먹어야죠. 그렇죠. 어허, 이런 일이. 이 음식들을 버릴 수도 없고 모두 백성들을 먹이시오. 알겠습니다. 아이 부부대로 붓게 붓게. 그래 가둬들게. 사또! 닭죽을 준비했사옵니다. 닭다리와 가슴살은 모두 백성들 상으로 직행했고요. 이 남은 국물로 죽을 수 없습니다. 너희들 마음이 정말로 가상하구나. 그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죽이라도 감지덕지지. 나도 마침 허기가 져서 주저앉을 판이었구나.